중등 3년차 로보틱스 중에서 선박 부분은 리모트 컨트롤하는 배입니다. 배를 만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는가 할 수 있는데 리모트 컨트롤 보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런 형태죠. 자, 이런 형식의 그걸 만드는데 이게 뭐 별 어렵고 없이 없을 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파도가 친다고 가정한다면은 이게 좀 상당히 이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됩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보트를 만드는 것은 그냥 이렇게 장난감 보트를 만들어 본다는 게 아니라 대형 선박이 자율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중등 4년 차에 이걸 발전시킬 겁니다. 여기서 교통수단 플러스 AI 수업 시간에서 그렇게 만들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으로서의 로보틱스 선박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난감 보트가 아니라 자율 주행 가능한 보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선박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특히 파도의 영향, 조류, 바람의 영향 이런 것이 선박의 항해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이제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금 이런 모형 배들은 어지간해서는 뒤집혀지지가 않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파도가 치면 뒤집어질 수 있게끔 뒤집히게끔 그런 형태로 모형 선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해서 만듭니다.